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 비법과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 그리고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강연 링크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떠할지 또 어떤 전략들 필요할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함께해 주실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한발 훈풍 덕에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해주면서 오늘 코스피의 상승이 상당히 크게 장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한때 2680선도 터치해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0.9%의 가격 상승 보여주면서 267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수 또한 869선까지 올라갔고 어제와 또 다른 점을 보자면 오늘은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관련해서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ISC 같은 경우는 17%, 유니퀘스트나 대형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렇게 빨간불로 장을 마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 안도감이 있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오전장의 상황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 정리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땡큐 엔비디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큐 엔비디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우리 시장의 여파는 어떨까요? 일단 HBM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발주자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HBM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선두 지위에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서 우리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어떤 여파가 미국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엔비디아의 4% 폭등과 더불어서 우리 반도체 지수가 3.36% 종가 상승 마감이 되면서요. 자, 거의 지금 미국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년, 아니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생긴 이래 최고가 가격을 새벽 시간에 돌파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쪽 종목들이 이 상승을 견인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HBM과 관련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도 거의 장중에 5%대 급등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가 2001년도 이후에 거의 20몇 년 만에 최고가를 오늘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과거의 지지라인대를 보면은
저는 16만 원 그리고 16만 5천 원 캔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6만 5천 원 가격의 과거의 매물대를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돌파했다라는 것은 자, 과거의 저항 때 매물대였던 16만 원 그리고 16만 5천 원 가격이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자, 강력한 뭐가 될 것이다.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당분간 우리 SK하이닉스가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자, 2008년도 그리고 2001년도 자, 2001년도 이제 과거의 저점에서부터 최근 신고가 구간, 새로운 역사를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신고가, 미국 반도체 지수의 신고가의 여파로 우리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 4에서 지금 6%까지 좀 상승 흐름을 보였던 모습이니까요. 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들이 더 올라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이닉스는 16만 원과 16만 5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HBM과 관련된 선도주자가 SK하이닉스인 만큼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총 2위 기업이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최근 1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직전의 고점 부근 2670포인트 구간의 고점 영역대를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 2675포인트를 돌파하고 이제 니케이 신고가, S&P 신고가, 미국 반도체 신고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우리 이슈들이 더해지고 뭐 공매도 금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 타이머도 찌깍찌깍 돌아가면서 호재가 더해진다면 이 전고가를 돌파했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위로 2800, 2900, 그리고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대가 조만간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네, 위로는 코스피 지수 기준 2675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추가 상반 2800, 29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좀 전망하시면서 우리 하이닉스 응원해 주시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도 위로 상반 우리 2800, 2900, 3000포인트까지 상방 열어두시고 네,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들을 올해 하반기까지 네, 우리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함께 오늘 SK하이닉스도 또 힘을 내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자체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분위기 계속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먼저 제시해 주셨던 공략주들 벌써 좋은 수익을, 좋은 성장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AS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탑5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가지의 종목,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230% 고점 기준으로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은 98%, LS네트워크스, 필에너지,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전략을 재점검해볼 종목들 혹은 이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떤 종목들의 AS 도와주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바이넥스 종목의 좀 AS를 진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3,000원 목표가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내해드렸던 13,000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40% 이상의 수익이 오늘 만들어졌는데요. 자, 바이넥스가 어떻게 보면 CMO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코로나 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좀 전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때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장중 플러스 25%까지의 좀 추가 시세가 기록되면서 고점 42%가 아닌 실시간으로 거의 45% 이상의 추가 상승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우리는 바이넥스 종목을 선점할 수 있었는지 우리 방송 시간 과거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코로나19 폭락장 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 치료제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성공하든 성공한 자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 형태로 CMO 형태로 대신 만들어주는 걸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네. 코스닥에서는 바이넥스가 CMO 관련된 우리 코로나 백신 치료제 누가 성공하든 누가 임상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든 상관없이
생산 관점에서 생산을 대신 해주는 관점에서의 주가 시세가 과거 6,000원짜리가 39,000원까지 6배가 폭등했었던 코로나19 테마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세가 이제 코로나 턴이 끝나고 39,000원에서 최근 주가가 7,000원까지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80%면 사실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80% 손해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은 바이넥스 종목이지만 고점에 샀느냐, 저점에 샀느냐, 그리고 그 저점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뭐가 터졌을 때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졌던 우리 1월 29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바이넥스 종목이 80% 정도 힘들었던 종목인데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내고 이제 막 시장에서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시대 초입 종목을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셔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1, 2주 정도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제시해드렸던 1차, 2차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고 그리고 제시해드렸던 3차 목표가를 드디어 오늘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큰 그림에서의 추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저는 4차 목표가 16,000원 캔들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자, 16,000원 가격까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의 영역,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2022년도 4월달, 지금으로부터 벌써 2년 전인데요. 그때 대량 거래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26,000원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8,800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고요. 다시 16,000원을 이탈하고 또 16,000원을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최고가 3만 원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위로 네, 4차 목표가 16,00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과거에 2월달 저항받았던 가격인 12,000원 가격대를 오늘 종가상 돌파한다면 앞으로 과거의 저항대였던 이 12,000원 캔들이 미래 시점에는 디딤돌이자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바이넥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12,000원을 깨지 않으면 16,000원까지 4차 목표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000원을 이탈하더라도 뭐 이제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시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차 목표가까지 달성 완료가 됐고요. 오늘 4차 추가적으로 AS 받아봤습니다. 16,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다만 12,000원의 지지라인은 잘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한 종목 AS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벅스 뮤직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네. NHN 벅스라는 종목을 제가 뭐 과거에 뭐 벤츠, 뭐 테슬라 뭐 이런 쪽으로도 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음원 관련주인데요. 자, NHN 벅스 종목이 벤츠코리아와 협력해서 벤츠 뭐 E클래스 시리즈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기본 음악 스트리밍 어플을 앱을 우리 NHN 벅스가 제공한다.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이슈들이 돌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되곤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언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2월 28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3월 8일이니까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거래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지금 뭐 상승률 기준으로는 약 16%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16%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살펴봤었던 바이넥스 종목처럼 이 종목이 저점 대비 2,7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1,000% 10배의 폭등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하면서 이 27,000원짜리가 3,300원까지 마이너스 몇 프로가 폭락했습니까? 85%가 폭락했는데 그 바닥권에서 뭐가 들어오는 시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2월 28일 수요일 기준으로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3거래일 뒤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22.83%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 14% 5,840원까지의 상승이 나오면서 공략하고 1, 2주 정도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 매수가 대비 16%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2차 목표가는 6,000원 가격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가격까지 시청자분들, 보유자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 분할 매도 진행해서 행복 수익 실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시점 지지선 2,800원 캔들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4,8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릴 건데 자, 2월 28일 수요일 종가를
이제 이번 주 화요일 3월 5일에 더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를 저는 또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즉 4,8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네,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지지선 4,800원 목표가 2차 6,000원 가격 유지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목표가 6,000원 라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AS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에 또 전략 다시 세워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지금 아마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월요일 다크호스 공략주였던 TLB 종목이 이제 바로 어제와 오늘 또 수익권 매도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TLB 종목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은 아직 목표가 31,500원의 목표가를 미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우리 이번 주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TLB 종목이 3월 6일 수요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무너진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수요일 방송에서 이제 공략주로 이제 추천을 드린 이후에 다음 날 우리 7.8%가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우리 수요일 방송 보고 매수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TLB 종목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당일 뭐 하루 24시간 만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1,50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익절가라기보다는 지지선은 27,500원 캔들을 기준 잡고, 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종가 라인과 이틀 동안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27,500원으로 지지선을 조금 더 올려서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 위로 상반 우리 목표가 31,500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소중한 수익 확정 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공략주로 저희가 챙겨드렸던 TLB까지 추가적인 전략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장의 이슈와 함께 반짝였던 종목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들 분석해볼까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도 강세인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세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삼성 SDI가 정말 엄청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차세대 배터리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라는 로드맵들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좀 수급이 강하게 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오늘 좀 유난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과는 다른 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을 주목해라 라고 시장에 이제 거래대금 4,200억을 수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자회사를 통한 2차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 2차전지 테마 두 개 테마가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문어발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작년의 고점 라인 26,000원 캔들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25,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25,000원 가격 오늘 이제 장중에 저가 라인이 25,5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그 돌파한 캔들의 저점 라인 25,000원과 25,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가 시청자분들이 단타로 공략해야 될 타점이고요. 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 그 변곡을 잘 체크하시고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다면 그리고 그 대량 거래가 수반됐다면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인 25,000원, 25,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보유자분들은 지지선 관점으로 미보유자분들은 찍고 반등하는 밑꼬리 캔들을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 개막과 함께 국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3만 원 부근까지도 거래가 됐었는데요. 일단 2만 5천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해당 저점에서 반등 줄 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확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특징 주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오전장에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1월달 대시세 초입 종목이 오늘 무려 127%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수 스페셜티 종목이 오늘 강한 이유와 그리고 현재 시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에서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이 83,000원 신규 상장 직후에 여기 이쪽이 좀 잘려가지고 제가 차트를 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은 83,000원까지 낙폭을 확대를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83,000원 구간까지 이제 낙폭을 확대했었던 우리 낙폭을 확대한 게 아니라 신규 상장이 됐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45만 원까지 거의 5배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5배 정도의 고점을 찍고 퍼센트로는 거의 뭐 40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진 캔들이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45만 원짜리가 4분의 1 토막 75%의 급락을 겪었고요. 그리고 1월 5일 기준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던 시점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지점 대시세 초입자리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2차전지 전고체 테마 그리고 삼성 SDS가 미래 배터리들을 계속 개발하겠다라는 로드맵들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이 우리 2차전지 테마와 전고체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현재 시점 기준 익절선 그리고 보유자분들의 그런 지지선 관점에서 좀 전략을 세워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4만 5천 원 캔들을 기준 잡고 대응하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에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의 이제 고점 부근이 36만 원과 34만 5천 원 가격대를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과거의 주요한 변곡인 저항대인 34만 5천 원과 36만 원 가격을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 돌파한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 34만 5천 원, 36만 원 자리가 단기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안 깨면 보유자분들 홀딩해도 된다. 하지만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간 만큼 나중에 이 34만 5천 원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많이 올라간 만큼 무너질 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준선 34만 5천 원과 36만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자분들 신고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점에 저항을 뚫고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오늘 여러 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인 종목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특징주 있을까요? 네, 오늘도 2차전지 종목을 마지막 우리 오전장 특징주이자 이 종목의 타이틀은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이름은 이닉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위닉스도 있고 네. 이닉스도 있으니까 종목명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뭐 일단은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상장 직후에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자리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차전지 부품주로서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2월 1일 코스닥 지수의 신규 상장이 됐을 때의 고점이 51,700원이었습니다. 자, 5만 원 정도 했었던 주가 시절이 불과 이제 2월 1일이니까요. 5주 전이에요. 근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가 5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마이너스 60%의 폭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이넥스 종목을 5만 원, 4만 원, 3만 원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수십 퍼센트 손실과 반토막 이상의 손실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디서 확인됐느냐? 2만 8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월 말, 3월 초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고점 5만 원이 아닌 저점 2만 원 부근에서 추세가 강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 마이너스 60% 폭락했고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던 중에 2차 전지 테마주들이 계속 광풍을 일으키면 그 다음 후보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아직 덜 올라간 과대낙폭에 위치한 저점에 위치한 2차 전지 종목들에도 수급이 몰려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넥스 종목은 자, 거래 대금이 오늘 229억 정도로 뭐 다른 종목들처럼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4000억 이상 초특급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바닥권에서 이제 줄어든 거래량이 조금씩이지만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앞으로
현재 자리가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 본다면 상장 직후에 마이너스 60% 넘게 폭락한 저점 2만 500원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2만 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신다면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어디까지 더 높은 수준 때까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월에 처음으로 신규 상장했던 이닉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와질 수 있는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만큼 대시세 초입과 관련된 관련주로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종목 AS 그리고 오전장의 특징주까지 많은 종목들을 먼저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외 시간대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또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우리가 단기 수익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종목들이 중요한데요. 자, 절대적인 수치가 거래량만 봐서는 사실 좀 어렵고 거래대금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지점이 고점인지 돌파자리인지 저점인지에 따라서 내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 달라지는데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신고가를 갱신한다. 그러면 초단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달린다. 음봉이 떨어진다. 이러면 매도 시그널로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승 반전을 만든다면 장대 양봉을 만든다면 그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웠을 때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이넥스 종목도 우리 3만 원짜리가 7천 원까지 80% 폭락한 저점에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공략했을 뿐인데 한 달 정도 시간 지나서 40에서 50% 가까운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저는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 2,400여 개 차트 돌려보는 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차트 2,400개를 언제 어떻게 다 돌려보십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랑톡에 입장하시면 제가 꾸준하게 이제 대시세 초입 종목들 이미 폭락하고 이미 기간 조정 끝났는데 이제 막 시작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종목들을 계속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러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동원 시스템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1,5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아, 지금 매수가 위로 가격이 올라왔는데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참치캔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인더배터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만족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광풍과 2차 전지의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잘 붙어준다면 저는 목표가를 대략
45,500원 그리고 48,000원 수준까지 조금 더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보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실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제조업 그리고 뭐 포장재 뭐 이런 쪽 사업을 기존으로 이제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더불어서 자회사를 통해서 2000원지 신사업 쪽에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2000원지 테마주 형태로 최근 이제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거력의 차트를 봤을 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 45,500원을 돌파하면 위로 추가 저항대 48,000원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1,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고점이었던 45,5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48,000원까지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량 거래 터진 기준 캔들이 얼마냐. 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제부터 2차 전지 테마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기준 캔들을 세운 자리가 네, 35,500원 캔들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종목에 매수하고 싶은 자리 어딘가요? 앵커님께서는 이 종목 만약에 거래하신다면은 네. 어디서 매수하고 싶으세요? 저점에서 매수해야죠. 저점에서 매수하고 네. 싶죠. 근데 저점이 사실 차트를 크게 보면은 27,500원이 저점입니다. 근데 이 저점은 올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특정 큰 손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얼마 위에서 35,500원에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빠지면 요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동원 시스템 종목, 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셨다가 우리 보유자분들 말고도 미보유자분들께서도 관심 종목 추가해 두셨다가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까지 빠졌다가 저점 다지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자리는 단타 타점으로 눌림목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어드리면 시청자님 평단가를 안 깨면 위로 상방 45,500원, 48,000원까지 첫 번째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동원 시스템 종목의 이런 뭐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눌렀다가 반등하는 기회가 내 눈으로 보여진다면 네, 판단해서 저점 매수 기회, 눌림목 기회 다시 한번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45,500원에서 48,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열어두고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고민은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45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요 며칠 분위기가 좋은데 매수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일단 최근에 삼성 SDI도 이 차세대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장중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왔고 또 올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도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는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삼성전자가 뭐의 강대입니까? 반도체의 강자이기도 하고 IT기기, 전자기기 거기 들어가는 뭐 배터리들 전부 다 누구 거 쓰겠습니까? 뭐 중국 거 쓰는 네. 게 아니라 우리 삼성 SDI 배터리들을 쓸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3사에 대한 뭐 실적이 사실 삼성 SDI는 그룹사의 수주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잡히는 뭐 배터리 3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재무제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자, 매년 매출액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간적인 측면을 본다면 금리 인하 시기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주가는 더 위 구간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 하지만 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인 45만 원 가격을 과거에 지켜주면서 80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으나 다시 한번 45만 원과 50만 원 가격대를 이탈했었던 과거력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가격대의 매물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뭔가 이슈를 가지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자, 이 종목의 단기 저항 45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앞으로 34만 원 캔들과 37만 원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성 SDI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37만 원까지 어떻게 되면은 기존 캔들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 저점 매수, 그리고 물량 확보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항대, 매물대로
예상되는 저항대가 45만 원에서 50만 원 가격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올라오면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40만 원 밑으로 빠지고 30만 원 중후반까지 빠지면은 물려 있으면은 공포입니다. 물려 있으면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싸게 살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행복합니다. 왜? 빠졌을 때 내 계좌에 수익을 주는 종목으로 활용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면 45만 원, 50만 원 뚫어내고 위로 어디까지? 과거에 80만 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크게 보셔도 좋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45만 원, 50만 원 저항받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과거 시세 반납한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다진다면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 잘 활용해서 추가 수익 노려보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50만 원 라인까지의 반등이 나왔을 때 해당 저항권에서 일단 매도를 해보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그려갈 때 다시 진입하는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또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자료 정보 필요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무료 강연에 대한 링크까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강연이 어제 진행됐었죠? 아,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어제까지만 딱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네. 뭐 정확한 프로그램명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대가의 뭐 투자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송 코너를 통해서 네. 이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은 잠정 중단해 놓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 초저점 기법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은 어제 신대가들의 매매 비법이라는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그 방송 시간들 네, 노랑톡에도 입장하셔가지고 네, 다음번 네, 어떤 뭐 시장의 주도주들 선별하는 방법과 그리고 차기 주도주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왜 대시세 초입자리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좀 공부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외 시간에서도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0만 3천 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지난주였나요? 미국 쪽 자동차 업체와 함께 전구체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아니냐 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가격 하락 혹은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상승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일단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본전권 오면 탈출 전략, 출구 전략 세우시는 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 이 동종목에 대한 뭐 실적, 뭐 폭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종목 이름이 에코프로머티 종목이 되겠는데 자, 동종목의 공모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신장님? 평단가는 20만 원인데 이 종목을 공모가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단은 36,200원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누군가는 이 종목을 36,20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의 가격적 심리를 떠올려 보면은 내 평단이 4만 원 이하인데 지금 24만 원까지 갔습니다. 6배가 수익이에요. 계좌에 500% 수익 이제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와, 에코프로머티 언제 내가 이거 시장가로 매도를 던지지? 이거 던지는 날 내가 파티를 열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우리 시청자분들, 에코프로머티 보유자분들께서 엄청 많으실 거라고 추정이 되는 종목이고 실제로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일 겁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자,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려서 우리 IPO라는 게 사실 이면에는 이 기업을 잘 홍보해서 자금 조달을 시키고 초기에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그런 하나의 그림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본다면 공모가 4만 원, 고가 24만 원, 그리고 고점에서 여러 번 이제 저점과 고점과 이런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 정리가 끝나면 더 이상 이 종목에
이제 지지 라인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저점을 가격을 방어해 준 자 14만 원 캔들을 이제 방어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자 내가 이 종목의 저점에 초기 투자한 주체들 내가 이 종목의 평단이 4만 원, 5만 원인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격을 끌어올려서 고점에 이제 박스권 횡보를 보이면서 추세 상단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게 끝났습니다. 만약에 끝났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14만 원 가격을 지켜줄 이유가 저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들이 이 종목에 대한 물량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시장단위 평단가인 20만 원 부근까지 시세가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봉 기록하면서 시세 분출했었던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만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비중 5% 이하로 확 줄이시거나 평단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자 대량 거래 터지면서 12월 15일 14만 원 돌파, 14만 원 지켜주고 반등, 다시 13만 5천 원, 14만 원 지켜주고 반등하면 여기서는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보셔도 되지만은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밑으로 어디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11만 원까지도 낙폭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당연히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영원히 올라가면 좋지만 자, 이 종목의 공모가가 얼마다? 3만 6천 원이다. 나는 이 종목의 평단이 꼭대기에 물려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종목의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내 성적이 낮다면 내가 뭐 엑스트할 수 있을 때 좀 비중을 확 줄이시고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평단가 그런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보신다면은 13만 5천 원, 14만 원 가격 돌파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지켜주고 반등한다면 그 시점에서 단타 그리고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11만 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재공략 기회로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실적 뭐 충분히 나오지 않았고 우리 테마 이슈 수급만으로 올라간 종목이 나중에 물량 정리가 끝나면 대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3만 5천 원 안 깨고 반등하면 18만 20만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3만 5천 원에서의 반등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EM플러스고요. 매수가는 4,067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이 온 종목이죠. 물타기를 하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 현재가가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 종목을 끌고 가라고 종목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EM플러스라는 종목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핀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소방 화재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 자,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주가가 4천 원짜리가 16천 원까지 4배 정도의 폭등 이력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3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16천 원짜리가 3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80%의 폭락이 나왔고 이 종목이 기간 조정 끝내서 거래량 딱 터지면서 수급이 붙으면은 위로 몇백 퍼센트의 폭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종목의 실적이 네, 2017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정도 조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재무 같은 실하다면은 뭐 저점 묻지마 매수, 묻지마 저점 매수를 통해서 다음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지점까지 그냥 중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이 최근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3월달 감사 보고서가 확정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100% 확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감사 보고서 제출 전에 3월 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이셨다가 감사 보고서 의견 적정 확인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3월 말, 4월 초 바닥에서 다시 이 종목의 저점 매수 기회를, 복수전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폭락한 바닥권에서 저점 다지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저점 라인이 대략 2,900원 캔들 뭐 이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 가격을 최근 다시 이탈한다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750원
네, 2,750원을 깨면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4월 초까지 큰 문제가 없다면 감사 보고서 의견 적정 확인 후에 재공략 기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고민 함께 드렸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오늘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략주들 정말 단기간에 좋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네, 일단 뭐 종목이 고점이냐 네. 돌파자리냐 저점이냐를 봤을 때 제가 선호하는 구간은 저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해드릴 때도 고점인 종목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것도 좀 없지 않고요. 근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은 똑같은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폭등한 고점에서 조정받는 자리가 아닌 이미 폭락하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종목인 이닉스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닉스 종목은 아까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2차전지 부품주로 코스닥에 2월 1일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차트 보면서 왜 지금 자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일 5만 1,700원까지 폭등했었던 종목의 주가가 2만 800원까지 -60% 정도의 폭락을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갔고요. 최근 1, 2주 정도 저점을 다졌는데 그 저점을 다진 캔들의 이제 가격이 2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손절가 2만 800원 정도로 밑으로는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수를 하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23,050원, 23,000원 가격 지나고 있는데 자, 23,000원 현재가 이하 가격으로 물량을 조정심하다. 최대한 얼마에 근접하게 2만 원 초반에 근접하게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오늘 장중 윗골이 달린 캔들 그리고 과거에 2만 5천 원 가격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만 5천 원 그리고 2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과거에 지지받았으나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된 캔들 2만 8,500원 자리를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가면 어디까지 2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2만 8,500원까지의 단기 상승 바닥권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행운의 여신이 이데일리 TV에 함께하고 만약에 이닉스 종목에 2차전지 후발주를 찾는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다시 유입된다면 큰 그림에서 차트를 보면 밑으로는 저점 이만큼의 손절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폭등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바닥권에서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준수해서 매매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앞서 특징주에서도 확인해봤던 이닉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 대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로 여러분들도 함께 공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 목표가 일단 2만 5천 원 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또 주말 혹은 다른 시간대 여러분들 전문가님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온라인 강연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추가적으로 공략주와 관련된 부분이나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바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매일매일 뭐 시장의 주도주들이 만들어지고 차기 주도주로 뭔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돌파자리인지 고점에서 터졌는지 바닥권에서 터졌는지를 좀 잘 선별하시고 가능하면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보다는 끝물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락하고 매집이 끝난 종목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 기준 캔들 잡고 매매 전략을 세워가신다면 대한민국에서 남부럽지 않은 뭐 투자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자신감을 좀 포부를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좀 상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